우승팀에 떠오른 신인으로 들어왔어요.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? 투수라는 직업이 공 던지는 그런 직업이니까 일단 손의 감각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요즘에 피칭할 때나 캐치볼 할 때나 좀 손의 감각을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. 프로 구단 오면 어떻게 해보고 싶다 꿈꾸던 그런 게 있었어요? 꿈은 좀 많이 크게 꿨는데 작년에 우승팀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잘 준비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. 몸 상태 지금 얼마,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? 일단 피칭 할 때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한 7, 80%는 좀 올라온 것 같아요. 원하는 보직이나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한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저는 시켜만 주신다면 어느 보직이든 다 하고 싶고 제 꿈이 마무리다 보니까 그 꿈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면은 어디든 다 할 자신 있습니다.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롤모델은? 제 롤모델은 오승환 선배님이십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일단 스프링 캠프 와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야구장 찾아오셔서 올해 야구장 찾아오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